하여튼 붕어빵은 맛있습니다. 예, 나오자마자 제일 맛있는 때는 나오자마자 바로 뜨끈뜨끈할 때 그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아, 뜨거워. 요게 팥이고 요게 슈크림인데요. 팥은 그 앙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슈크림은 그 속에 앙금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녕, 어? 껌 주게? 어우, 고마워. 껌을 왜 줬어, 아저씨? 그냥? 이거 하나 먹고 싶어서? 붕어빵 하나 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붕어빵 하나 줄게. 어? 1,000원 주실까? 뭐, 슈크림으로 주면 돼? 응, 알았어. 여기. 그래. 아, 그럼 안 줬잖냐, 나? 너무 안녕. 팥 1,000원어치 하고 슈크림 4,000원어치 주세요. 알았어. 뭐 누구 뭐 드실 거야? 또 다른 우리 분들? 저기 엄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 아, 그래? 네. 알았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꼬마 친구도 오기 전에 아주 방금 전에 어떤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된 애가 와가지고요. 이 와우 풍선껌 이거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마워 아저씨한테 주는 거야. 너무 기특해가지고 내가 슈크림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주려고. 예. 그랬더니 뭐 1,000원어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 막 그냥 1,000원어치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뭐 1,000원어치 뭐 이게 두개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아 얘가 아, 1,000원어치 사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두 개를 꺼내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네. 아, 진짜. 원래 하나 주려고 그랬으니까, 뭐, 그건 그건데. 하여튼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친구가, 걔도 한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쯤 되는 어린이인데,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막 맨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매일 그 친구가 지나가면 하나씩 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인가, 애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또쑥 오더니 붕어빵 5,000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0원 싸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고 해서 붕어빵 그냥 줬다며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이쁘다 준 것보다도 그냥 하도 인사를 잘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맨날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할아버지,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럼 손 붙잡고 먹어요. 네. 와서도 그렇게 많이 사가, 5,000원씩.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